활기 넘치는 독일 베를린 거리. 한인 상권이 밀집한 곳도 마찬가지일까. 점심시간 한국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 한테 외국인이 들어오셨다가 저쪽 안 테이블에 단체 한국분들이 계셨거든요. 근데 그분들 생각에는 한국분이라 생각하는 건지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냥 나가시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한 80%가 줄은 것 같아요. 베를린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분위기까지 감돌고 있습니다. 얼마 전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인 학생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무서운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한인 유학생들의 경험담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. 베를린 동포 조세환 씨도 얼마 전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산책하며 저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크게 보험을 드리시더라고요. 예, 예.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저를 보면 고함을 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뭔 얘기하냐, 자전거 내려서 얘기하라 했더니 거의 응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고 계시더라고요. 베를린에 거주한 지 45년 차인 조 씨는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을 겪은 건 처음이라며 씁쓸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지나친 억측과 편견의 시선으로 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베를린에서 강주일입니다.